물고기가 물 속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삽니다. 시간의 슬픈 노래는 우리의 영양분이 되고 우리에게 세상을 열어주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한편 편안한 요람이 되어주기도 하죠. 세상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시간이 이끌어가는 일들을 펼쳐나갑니다. 시간의 흐름보다 더 범세계적이고 더 명확한 것이 있을까요? 그러나 세상 일은 아주 복잡합니다. 우리 눈에는 평평해 보이는 지구가 알고 보면 구라는 사실이 그렇고 태양이 하늘에서 회전하는 것 같지만 정작 돌고 있는 것은 우리라는 사실 역시 그렇습니다. 시간의 구조도 보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탈리아 태생의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는 온 세상의 시간이 똑같이 흐르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양자 이론과 중력 이론을 결합한 루프 양자 중력이라는 개념으로 블랙홀을 새롭게 규명한 우주론의 대가이자 제2의 스티븐 호킹이라고 평가받는 로벨리는 우주라는 공간에서는 시간이라는 변수가 없고 과거와 미래의 차이도 없고 때때로 시공간도 사라진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구조는 연속된 선이 아니라 흩어진 점이며 시간의 속도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일련의 주장을 이론 물리학적으로 쉽게 풀어쓴 것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답니다. 로벨리는 이제까지 시간에 대해 파악한 것, 시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걷고 있는 수많은 길, 또 아직 알아내지 못한 것,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상 가능해 보이는 것들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3부로 나누어 전개했는데 1부에서는 현대 물리학이 시간에 대해 이해한 성과를 요약하고 2부에서는 시간이 없는 세상과 그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양자 중력 물리학의 연구를 소개하고 3부에서는 시간의 발생의 용의자들과 잃어버린 시간의 원천을 찾아가는 존재론적 회귀 여행에 관해 설명합니다. 시간은 균질하고 한 방향으로 흐르고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시간에 대한 일반적 통념입니다. 로벨리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이러한 통념을 뒤집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시간은 산에서 더 빨리, 평지에서는 더 느리게 흐른다는 사실은 전문 실험용 시계만 있으면 누구나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시계는 탁자 위에 놓았을 때보다 바닥에 두었을 때 솜털만큼 더 느립니다. 시계만 느리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같은 두 친구가 한 명은 평지에, 한 명은 산에 산다고 가정할 때 수년이 지난 뒤 두 사람이 만나면 평지에서 산 친구가 덜 늙어 있습니다. 아래쪽은 위쪽보다 시간이 적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곳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어떤 곳에서는 빨리 흐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아낸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간이 질량에 의해 늦춰진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시간이 속도 때문에 늦춰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위에서 말한 두 친구가 평지에서 만나 한 명은 제자리에 멈춰 있고 다른 한 명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 다닌다고 가정할 때는 걸어 다니는 친구의 시간이 더 천천히 흐릅니다.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시간은 더 천천히 흐르죠. 하지만 이 움직임의 영향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일 정도의 결과를 확인하려면 움직임이 매우 빨라야 합니다. 1970년대 제트기의 초정밀 시계를 갖고 탑승해 처음으로 이러한 시간의 흐름을 측정했습니다. 시간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문제 삼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이 변화의 척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면 시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뉴턴은 그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뉴턴은 모든 사물이 멈추고 우리 영혼의 움직임마저 얼어붙어도 진짜 시간은 냉정하고 갓게 흐른다고 보았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옳았을까요? 아인슈타인은 두 사람이 다 옳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시공간은 전자와 같은 물리적 물체로서 파동처럼 흔들리며 다양한 형태로 중첩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양자역학의 발견입니다. 시공간이 중첩된다는 것은 과거와 미래의 차이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현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즉 시간은 유일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유일하지 않다거나 연속성이 없다는 물리학적 발견도 이 세상이 수많은 사건들의 네트워크라는 사실에는 의문을 제기하지는 못합니다. 세상을 사건과 과정의 총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을 가장 잘 포착하고 이해하고 설명할 방법입니다. 상대성 이론과 양립할 방법은 이것뿐이라고 저자는 생각합니다. 즉, 세상은 사물들이 아닌 사건의 총체라는 것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에서 갈릴레오, 뉴턴, 슈레딩거에 이르기까지 물리학과 천문학에서 작동하고 있는 관점은 사물이 어떻게 존재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뉴턴 역학과 맥스웰 방정식, 양자 역학 등도 사물이 어떠한지가 아니라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모든 흐름의 공통적인 관점은 세상을 사건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사물 자체도 잠깐 변함이 없는 사건, 즉 시간의 부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부재란 모든 것이 얼어붙어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건들이 시간의 흐름으로 정리되지 않으며 시계로도 측정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세상을 설명할 때 시간이라는 변수는 필요치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물들이 시간과 상관없이 서로에 대해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변화하는지만을 설명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1967년 브라이스 디빗과 존 휠러는 시간의 변수 없이 양자 중력을 설명하는 최초의 방정식을 작성했습니다. 휠러 디빗 방정식을 두고 아주 오랫동안 논쟁과 학술 토론이 펼쳐졌으나 지금은 양자중력 기본 방정식에서 시간의 부재에 대한 의문은 전혀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자중력 이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연구하는 루프 양자중력 방정식이 현대판 휠러 디빗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방정식은 공간과 시간이 세상을 담는 틀이나 형태가 될 수 없다는 획기적인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은 없고 오직 사건과 관계만이 존재한다는 것이 2부의 결론이자 저자의 주장입니다. 온 우주의 공통의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건이 과거, 현재, 미래의 순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순서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현재가 있지만 멀리 있는 은하에서는 그것이 현재가 아닙니다. 현재는 세계적이 아니라 지역적인 것이죠. 시간 변수도 없고 과거와 미래의 차이도 없고 시공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시간에 대한 감각이 생겨난 것일까요? 결국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시간이 아닌 우리가 경험하는 균등하고 범세계적이고 순서가 있는 시간, 즉 경험의 단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특별한 관점에서 기술한 세상에 대한 근사치의 근사치의 근사치입니다.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시간 구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소박한 이미지와는 다르다는 일반적인 사실뿐입니다. 시간의 개념에 대해 수많은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이렇게 복잡하고 다층적인 측면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미스터리는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고 깊은 감정까지 움직이게 합니다. 시간이 초래한 불안을 피하려고 파르메니데스는 시간의 존재를 부정하려 했고 플라톤은 시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이데아의 세계를 상정했습니다. 시간의 불안에서 탈출하기 위해 우리는 영원의 존재를 상상했고 시간을 초월해 하느님 혹은 불멸의 영혼이 거주하는 세상을 상상했습니다. 물리학은 세상의 시간 구조가 우리의 지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시간의 미스터리가 만든 감정의 층들을 관통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감정 때문에 생긴 안개를 걷어내고 시간의 진정한 본성에 다가갈 수 있게 만듭니다. 카를로 로벨리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시간이 없는 우주, 그런데도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는 우주, 그 변화의 핵심에 사물 대신 사건이 가득 찬 우주, 사건 간의 복잡한 관계망에 내재한 동역학적 구조가 변화의 주범인 우주.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과거에서 미래로 질서 있게 흐르는 시간을 경험하고 이에 의존해 살아가야만 하는 우주. 인간의 세계가
보편이 아니라 특수한 세계인 우주에 대한 거대한 이야기를 통해 시간의 신비를 풀어갑니다.